아 이뻐 50 이제요 60 바라보는 아줌마가 이뻐 맞자야 오늘 출근하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언박싱 오늘 화장이 좀 잘 됐죠? 아, 잘 됐네. 또 일찍 일어나면 신경 쓸 수 있는데. 항상 예뻐. 응? 항상 예뻐. 나도 알아. 오. 뭐가 이뻐? 50 이제요? 60 바라보는 아줌마가 이뻐 맞자야. 나도 왜 그런 말을 해? 앞으로도 많이 남았는데. 이게 뭐지? 아니 뭐 그 액세서리 보내주신다고 그랬거든. 우리 구독자분이 선물로 액세서리 예쁘다 귀걸이까지 있네 와 직접 만드신 거야? 이걸 이렇게 공 이런 공방을 하시나 봐 오 대단하네 이건 뭘까요? 아, 닦는 거. 오, 은인가 보다. 실버. 진주가 많네. 이건 진주 약간 두꺼운 거. 아, 좀 짧은 거, 긴 거, 막 이런 게 있구나. 나 진주 좋아하지. 사실 진주가 제일 얌전하면서도 약간 화려하면서도 오 자석으로 붙네 이렇게 초코처럼 되니까 좋네 딱 해봐야지 초코가 뭐야? 그것도 이쁘네 되게 어? 그것도 이쁘네 어떤 건지 까만 거도 있고 오늘은 이거 해줄까? 까만 거 해줄까? 까만 것도 이쁜데 오 여리여리여리 잘 만드신다 여리여리 이거 좀 파인 거 입었을 때 해야 예쁜 거 아니에요? 이것도 뭐 아, 하고 싶냐, 그러네. 너무 간간을 하고 가야 되겠다. 이거는, 초코는. 파인 거 입었을 때 하고 그것도 이쁘네 어 가늘어가지고 나 좀 해줄게 네? 아니 내가 할게 이쁘죠? 두 개를 하면 이쁘죠? 이쁘죠? 아, 월말 주먹금 토일 사진 찍었네요. 아, 이건 팔찌하고 팔찌구나. 이걸 하겠어.
귀, 귀걸이가 있던데. 어머머머머. 반지도 있어. 귀여워. 귀여워. 와, 실력이 대단하시다. 반지도 해야지. 귀걸이, 귀걸이, 귀걸이 할 거야. 오늘 풀 장착을 하겠어. 너 봐봐요. 응? 8시 15분 출근 중입니다. Right turn ahead and then right. 아, 이거 액세서리 하니까 또 기분이 새롭네요. Right turn ahead 85 south. 예쁜 액세서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미국 멀리까지 보내주시느라고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큰 액세서리가 막 크고 화려하면은 제가 매일 못할 것 같은데 딱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부담스럽지도 않고 데일리로 기분 전환하기 너무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월화수목금 In half of a mile, left turn. 아이고. 월화수목금 제가 이렇게 예쁘게 매일매일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파이거 입어야 예쁘겠다, 그쵸? 오, 반지가 너무 예쁘네, 이렇게. 진짜 여기 애틀란타는 진짜 운전을 진짜 고개처럼 해요. 고개처럼. 어떻게 그렇게 운전하는지 몰라. 근데 보고 있으면 진짜 너무 진짜 어이가 없을 만큼 바로 그냥 이렇게 부닥칠 정도로 해갖고 막.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남들은 편집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편집을 그냥 쉽게 제가 뭐 공을 들이지 않고 하는 것도 있지만 많이 그냥 쉽게 하거든요. 그래서 편집이 이렇게 어렵지 않고 굉장히 이제 손이 빠르게 하는데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여기까지 진짜 왔는데 그래서 또 방송국에서도 방송 편집을 제가 뭐 하루에 막 세네 개씩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방송이 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편집 전문가가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출연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도 좀 편집해서 올려드릴게요. 가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양반이야. 왜냐면 속도를 천천히 하고 오기 때문에. 저렇게 앞에 다 막혀서 차가 다 있어서 멀리 못 간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차와 차 사이의 틈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운전을 오래 했지만 정말 하면 할수록 부담이 가고 하면 할수록 겁이 나는 게 또 운전인 것 같아요. 아침에 언박싱을 하고 그대로 출근했다가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액세서리 잘 하고 갔다 왔고요. 이렇게 귀걸이까지 하니까 기분이 아주 새로웠어요. 아, 요게 언박싱이 남아 있었어. 이게 뭐였더라? 뭔지 모르니까 조심조심. 조심. 얍. 이것은 무엇이냐. 어? 화장품이네요. 세럼, 비타민 B, 한국 거네. 세럼하고 이거는 감귤 크림, 립의 기능성. 맛있다. 이거는 클렌저. 잘 됐네요. 이거는 편광. 우와, 깜짝 놀랐네. 오, 이런 케이스는 또 처음 봤어. 되게 특이하다. 내 스타일 블랙. 오, 선물하기 좋겠네요. 부모님들 선물하기도 괜찮을 것 같아. 요거를 제가 사용을 다 해보고 여러분에게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향은 크게 없어요.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고 어떤 게 어떤 느낌이고 발랐을 때 느낌과 그 다음날 얼굴의 느낌, 또 요거를 하고 메이크업을 했을 때 메이크업과의 어떤 조화, 이런 게 또 중요하겠죠. 제가 사용해보고 이건 또 말씀드릴게요. 이야, 화장품 있다. 오, 의외로 요 반지가 또 예뻐서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만지작 만지작 빼지 않았어요. 손 닦을 때도 그냥 낀 채로 손 닦고 했습니다. 내일은 뭐를 할까? 요거랑 요거랑 뭐 이렇게 같이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로 두 줄로 많이 하니까 한 줄 길게 한 줄 짧게 이렇게. 요거는 제가 미리 하던 거고 이렇게 해도 예쁠 것 같고. 우선은 너무 과하지 않아서 액세서리를 저도 이제는 그냥 조금 밋밋하게 그냥 막 다니는 것보다 액세서리 하나 정도는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액세서리를 좀 과하게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되게 신경 쓰이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딱 과하지 않은 만큼이어서 예쁘네요. 잘 쓰겠습니다. 엄마 언박싱 하라고 조용하게 있었대요. 에구, 에구.